잠실 구장이지 잠실 구장, 잠실 운동장. 참, 예, 네. 예, 예. 업로드 하는 거예요? 실시간으로요? 그냥 찍은 거 올리는 건데, 그냥 데이터로. 예, 예. 왜요, 목사님? 예. 예, 어떻게 뭐 데이터로 올리죠? 아니, 와이파이로 올리든. 그냥 데이터를 올리는 거죠, 예, 바로. 예.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, 오늘도. 아이고. 좀 이렇게, 좀 도와주시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, 같이 이렇게 뭔가,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, 저는. 네. 이게 그 목적이 다르면 힘들잖아요. 의견이 안 맞으니까. 나는 이제 노란색 방향을 보고 가자 하는데 이쪽은 빨간색 방향 또 가면은. 그래서 근데 그거 조율하는데 참 즐거움이 있더라고. 예전에는 왜 그렇게 뭐에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맞춰가는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. 즐거움이 있어. 특히 이제 요즘 식당 사장님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이제 일단 손님이 와야잖아요. 뭐 맛을 내고 이런 거. 아이 그건 기본이야. 그냥 하면 되고. 예, 손님들 모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죠. 손님이 없으면 당연히 아니 가게 식당이 안 되면은 아니 손님이 없으면 당연히 식당이 안 되는데. 그래서 요즘에 그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제가 뭐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니까 포인트만 잡아주는 거죠. 뭐 팔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죠. 대부분 자기 팔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, 그죠?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. 네. 그게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맞냐.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. 유행이잖아요. 음식 유행을 본인이 만들 수가 있냐, 아니면 그거를 같이 갈 수 있냐, 유행을 따라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. 사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아니 사람이 그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팔고 싶은 걸 팔겠다 하면은 이게 어렵거든요. 이게. 저도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데 한참 걸렸어요. 제주흑돼지가 제일 맛있어요. 뭐 이렇게 이걸 파셔야 돈을 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과거에.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. 잘못된 걸 알려줬구나. 제주흑돼지를 판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닌데. 그죠? 그죠? 이번에 김간의 대표님 것만 봐도 즐거운 일이더라고요. 따지고 보면. 아닌가요, 목사님? 왜냐면은 본인이 40년 가까이 중화요리를 했던 분인데 그 몰랐던 거를 깨우치는 모습을 보면 즐겁잖아요. 그게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, 그게. 본인이. 아하. 그게 좀 가까운데, 가까운데 해서 진짜 동네에다가 갈마동 그 뒷골목 같은 데 이런데 3,000원짜리 하면은, 굳이 대로변 아니어도 새도 싸고, 주차도 마음껏 하고, 아니, 뭐 주택가 와서 주차장 있어요 찾는 사람은
또라이 아니에요? 알아서 되는 거, 알아서 되는 거지. 제가 그 웃으면서 그랬거든요. 체인 사업 하시자고. 체인점 몇 개 내주라고. 그러니까 주방, 자기가 내는 그 방법이 있대요. 막 이렇게 맛을 내는 게. 그대가 모든 중국집들 가보면, 어? 다 맛내는 게 있다. 요즘 중국집 새로 오픈하는 것들 보면, 그 자동으로 웍이 있어요. 기계로 웍을 돌리는 게 요즘에. 요즘 예전에는 막 그 5천만 원씩 하더니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막 1,500만 원 가더니 방나비 가니까 뭐 800만 원? 700만 원? 이렇게 하더니 지금 중국산이 뭐 50만 원, 80만 원짜리도 있대요. 웍 돌리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. 거다 그 웍만 껴놓으면 지가 알아서 타임 뭐 10번, 20번. 지가. 예.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뭔가 개발해갖고 몇 년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며칠 만에 만들어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막 자기가 특허 내고 이런 거? 물론 그 필요는 한데 제품으로 상용화하는데 너무 빠른 시간이 걸리는 거죠. 예전에는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. 뭔가 개발하고 나면은 실제 여기 실생활에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잖아요. 근데 요즘은 바로 그냥 뭐 바로 복제해서 나오니까. 예,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무슨 뭐 어? 예, 갈비탕을 막 겁나게 막 10층짜리를 만들어서 딱 팔았어. 응?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전국에 그렇게 10층짜리 갈비탕이 전락이 많은 거야. 이제 또 고깃집들이 막 생기잖아요. 왜냐면 카피하니까 가면 바로. 약 500m 시속 80km 그, 구간 단속이 시작. 중간에 사장님 뭐 그랬거든요. 웍도 지금 기계가 돌린다. 커피도 사람이 안 뽑는다. 이주면 이제 기계로가 뽑는다. 자판기처럼 이렇게 그런 시대가 왔는데 언제까지 본인이. 아 물론 그 감성은 있죠. 사람이 직접 뽑아주는 감성하고 그죠? 기계가 뽑아주는 감성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. 어? 네, 그래서 웍도 웍 돌리는 것도 기계가 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올라타라. 이비가 같은 경우에도 다 로봇가 지금 됐죠. 그분이,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비가 그걸 보여줬거든요. 서빙하는 거 이런 거. 근데 하는 말이 딱 그 뭔지 아세요? 첫 번째 얘기가? 예,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, 치우는 거 누가 치우는데? 이러더라고. 아니, 왜 그걸 왜 걱정해? 치우는 거는 홀에 있는 사람 한 명, 두 명이 치우는 거지. 많아야 두 명이고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도 다 셀프인데? 아니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. 치우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. 손님이 안 오는 걸 걱정하라고. 어? 로비트가 서빙하고 막 이런 거. 어? 막. 내가 볼 때는 이비가는 주방도 웍을 아마 기계로 돌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. 그거 한 달 그 저기 주방장이 저기 월급 줄 것 같으면 그 한 대 놀 수가 있잖아요. 웍을. 아닌가요? 그거 1년치면 10대를 놀 수 있어. 웍을 한 번에 10대씩 돌릴 수가 있는 거야. 기계로. 그 저기 쭈꾸미집 요즘 그 체인점에서 그렇게 막 돌리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뭐야 무슨 제육볶음집 거기서도 그 웍을 돌리는데 아우 재밌더라고. 그게 이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. 이게 웍웍 막 이렇게 그 기계가 무슨 뭐 저 막 기계가 돌리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. 그냥 시각적으로도. 그러니까요.